That's how I make good meals. Go ride, I take two wheels. Come bring you that good feel. I don't have trouble keeping days full. I don't wanna sell 5 get 2. Always on time when the rent's due. I don't wanna grind just to get through. Tryna spend mine like a bitch.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영상을 처음으로 보여드릴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액세서리 소개 요청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오늘은 반지랑 이어커프랑 이어링 위주로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로 잘 사용하는 제품들을 여기 이렇게 플레이트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주로 담아두는데 이거는 나이트프루티 제품이에요. 제 친구가 저번에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건데 하트 모양의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액세서리 반지나 귀걸이류를 여기다가 잘 두는데 오늘 여기에 항상 있는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여러분 제 손톱 예쁘죠? 요거는 제가 한 건데 이 보시면 베이스로 바른 애는 웨이크메이크의 시스루 화이트? 요거를 바르고 이 위에는 제가 이 네일을 인스타 광고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네일 스티커인데 완전 젤 네일처럼 할 수 있게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그 네일샵 가면 요런 거 해주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거를 집에서 할 수 있게 요거랑 약간 팁 같은 거를 줘서 이 위에다가 한번 문질러주면 완전 요렇게 반짝반짝한 요런 네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박해가지고 이 세트를 한 몇 개를 샀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스티커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일반 네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해도 예뻐가지고 오늘 컨셉이 약간 좀 실버 느낌이라가지고 실버 포인트 네일을 해왔어요. 일단 저는 반지류는 거의 잘 안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폴트로 항상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얇은 반지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파이서울 제품이에요. 파이서울에서 얇은 링들만 이렇게 모아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약간 이런 칼집 같은 게 나 있는 파이서울 제품이 이런 거 약간 꾸깃꾸깃 뭔가 호일을 꾸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얇은 링 이것도 엄지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손에 있는 얇은 링들은 항상 착용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실버는 물에 닿아도 변색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얇은 링들은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한 친구예요. 모엣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두께가 달라요. 하나는 1.5mm고 하나는 1mm인가? 근데 이게 1mm짜리 두 개를 이렇게 구매를 했고 1.5mm 하나를 조금 여기 좀 큰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항상 이 애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싶었는데 제 애기 손가락에 맞는 반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제일 작은 1호로 했거든요. 근데 1호로 하니까 오른손에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링들을 거기서 구매를 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이 가운데 이 제일 얇은 이거는 아마 0.5 몇 미리야? 얘는 더 얇거든요, 얘보다. 이번에 또 모엣에서 새로 드린 이 엄지 반지는 여기에 매듭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엄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쪽 엄지에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안 맞아서 오른손에 하니까 맞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저 약간 엄지 그 링 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손 사진 찍을 때도 예쁘고 그리고 검지에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것도 모엣에서 이번에 주문한 건데 이 넓은 링이에요. 넓으면서 이렇게 납작한? 뭔가 너무 다 얇지도 않고 뭔가 강약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낄 때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고 또 다른 반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하트 반지 제가 하트 반지가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파이서울 제품인데 다 실버 925 제품들이거든요. 이거는 하트인데 반쪽이 뭔가 녹아있는 듯한 그런 하트예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검지에다 주로 끼워주는 용으로 끼워주고 있는데 너무 두껍지도 않고 뭔가 딱 예쁜? 이렇게 가운데다 껴도 예쁘겠다. 여러분들 항상 실버 그 관리법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뒤에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이서울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반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하트 반지는 이거는 구찌 제품인데 발렌타인데이 때 그때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안에 보시면 그냥 막 빨간색으로 막 딱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자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구찌 로고가 있고 딱 심플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 꼈을 때도 되게 예쁘고 이것도 진짜 포인트 주기 좋아요. 예뻐가지고 이렇게 얘도 실버 925라서 얘가 좀 더러워지면 바로 세척하면 다시 새 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근데 저의 뉴 하트네일 왕따시마날 이거는 시시어에서 얼마 전에 구매한 건데 이게 홀리데이 시즌 때 나왔던 거예요. 이니셜 반지거든요. 저의 이니셜 K 안에 보시면 큐빅 같은 게 있어요. 엄청 큰 하트고 크기도 진짜 커요. 검지용으로 진짜 크죠. 사실 저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꽤 커가지고 살짝 당황했지만 예쁘다. 뭔가 포인트를 시계 주기 좋은 옷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입고 이거 딱 하나 해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완전 시시어스러운 그런 이니셜 반지. 그러니까 이니셜로 된 거는 사고 싶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시어 제품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근데 얘는 좀 가벼운 친구예요. 큰 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 조그만 보석이 박혀있어요. 뭔가 디자인도 딱 빈티지스러우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지예요. 이것도 사이즈가 제 검지에 맞게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도 좋고 요거랑 요거의 이제 친구 요거의 애기 버전 시시어 제품인데 확실히 엄청 작죠. 엄청 얇아서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예쁘죠. 레이어링 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껴줘도 예쁘고 매력 있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석이 박힌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앤데 얘는 영리영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얘도 실버 925 제품이고 그리고 원래는 영리영리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버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 매력 있잖아요. 여기에 노란색 보석이 박혀있어요. 딱 보시다시피 뭔가 좀 두껍고 무거워요. 그래서 좀 이런 무게감 있는 반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얇은 링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예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넘버링 블랙 실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블랙 컬러의 실버 반지인데 이게 사실 블랙이 아닌 그냥 일반 실버로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얘도 아주 잘 끼고 있어요. 이런 블랙이 흔치가 않잖아요. 뭔가 좀 시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레이어링 해도 되게 예쁘고요. 이런 이 시시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얇은 거랑 이런 거랑 이렇게 같이 해줘도 예쁘고 검정색이라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 개 해서 끼면 되게 예쁘거든요. 손에 맞는 사이즈가 많이 없어서 여러 개를 구매를 못했는데 조금 처음보다 살짝 색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블랙 컬러가 빠지면 실버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좋아. 이렇게 다른 컬러의 실버랑도 껴도 예쁘고 이제 반지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 귀걸이 제가 이어커프를 보여드릴게요. 최근 영상들에서 정말 자주 꼈던 이 트위스티 이거 먼데이 에디션 이어커프인데 이게 지금 꽤 많이 더러워진 상태예요. 보이시려나? 살짝 많이 더러워졌죠? 이것도 이따가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쪽부터 껴주시면 쉽거든요. 위쪽에 좀 말랑한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요. 심플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키라앤미샤 이거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한 친구거든요. 재입고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구매를 했어요. 절대 안 잃어버려야지. 저번에 무물 했을 때도 이거 어떻게 끼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기역자로 살짝 굽어져 있거든요.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좀 다르죠. 이 굽어진 쪽을 귀 안쪽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껴주면 아주 잘 맞습니다. 제가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이어커프예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껴도 잘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어커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어커프는 이렇게 두 가지고 귀걸이는 요거 키라앤미샤 요거는 약간 요런 구깃구깃한 실버 재질 새로 나온 귀걸이에요. 벌리면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열고 닫는
사이즈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큰 사이즈도 있는데 작은 사이즈를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꺾여져 있는 게 끼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꾸민 느낌? 뭔가 이거 볼 때마다 후르츠링? 폼프로스트 그게 생각나.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어링. 먼데이 에디션 제품인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캐틀벨 이어링이에요. 캐틀벨처럼 생겨가지고 캐틀벨이라고 지어진 귀걸인데 너무 귀엽죠? 이것도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져요. 포인트를 주기 좋은? 그리고 뭔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거 가끔 껴주는데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인데 무당벌레 같이 생겼죠? 이렇게 열고 닫는 친구예요. 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체리 달린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귀에 달려요. 그래서 꼈을 때 더 예쁜? 뭔가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 껴주는 빨간색 이어링입니다. 좀 많이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 왕따시만한 진주를 해줘요. 이거는 넘버링 제품인데 뭐 그냥 캐주얼한 옷에도 껴줘도 예쁘고 아예 좀 포멀한 룩에도 당연히 어울리고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끝났다. 아 그리고 제가 요거 세척하는 거 세척법 같은 거 있잖아요. 실버 세척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는데 하나는 요런 실버 세척액이에요. 이거는 CCO에서 구매를 하면 항상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이 한 통이? 이거는 근데 뭐 다른 데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액체인데 실버 제품뿐만 아니라 골드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골드도 써있는 거 보니까 골드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실버 제품 여기다 담궈요. 담근 다음에 몇 초간 기다렸다가 꺼내주면 완전 이 때들이 다 벗겨지거든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실버 제품이 조금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닦아줘야 되는? 자주는 안 해줘요. 여기다 넣어주는 거는 보통 이렇게 굴곡이 많아서 잘 안 닦이는 애들, 이 속까지. 그럴 때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이 속에 있는 때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닐 때는 저는 보통은 이 천을 많이 써줘요. 폴리싱 천이라고 실버 닦는 천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짱이에요. 이게 좀 귀찮은 방법이긴 한데 엄청 더럽잖아요. 닦으면 여기 이렇게 검정색으로 묻어 나오거든요. 이걸로 하는 게 훨씬 깨끗하고 이렇게 막 닦으면 광이 돌면서 완전 하얘졌죠. 그래서 이것도 손톱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 사이사이를 닦아주면 되거든요. 닦아주면 진짜 그냥 새거가 돼요. 이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진짜로 새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걸로 닦아주는 거. 그냥 아무리 오래돼도 이거 하나로 닦아주면 바로 그냥 새거가 되니까 닦아주면 완전 반딱반딱거리면서 광택감도 다르고 이것도 얘로 한번 닦아볼게요. 완전 반딱반딱하죠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세척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정말 잘 끼고 다녔던 이어링들과 요 반지들 모아서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찍었던 액세서리 소개 영상 있잖아요.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찍는 액세서리 소개 영상이네요. 목걸이 제품들도 제가 조만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